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예배 인원 제한도 완화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해외 선교지 예배를 돕기 위해 백석예술대 학생들이 찬양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를 위한 목회자 콘퍼런스가 개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로잔 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일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려와 기대 속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전환됩니다. 1단계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 회복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 행사,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외국의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나올 좀 가능성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 명은 미접종, 접종 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안심콜 등 핵심 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교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인원 제한 없이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예배당 좌석 정원에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하면서 교회 일상 회복, 특히 예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예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빨리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하는데 코로나오고 우리가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거든요. 속히 우리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어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어려운 나라들의 좀 더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등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종교시설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교회가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 활동이 주춤했습니다. 귀국 선교사 수도 늘어난 데다 해외 선교 봉사자들의 발걸음도 끊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한 기독교 대학 학생들이 해외 선교지 예배 현장을 돕는 찬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약 1년 9개월 넘게 해외 선교 봉사 활동은 멈췄습니다. 이 가운데 매년 해외 선교지에서 봉사하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선교지 예배를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백성예술대 교회 실용음악과 미디어 선교팀. 해외에서 선교할 수 없는 아쉬움을 딛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대 김성수 교수는 특히 이번 콘텐츠가 비단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만큼 신청해 주실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지 선교사님 사역에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생들이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을 온라인 영상으로 만들면은 교회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미국, 레바논, 중국, 태국, 몽골 그리고 국내도 여러 단체들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찬양 콘텐츠에는 예배 음악 3곡, 부활절과 성탄절 메들리를 포함해 총 5곡이 들어있습니다. 각 찬양곡마다 드럼과 기타, 피아노, 보컬 등 악기 세션별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연습 때 활용할 수 있는 반주 30곡도 백성예술대 학생들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연진으로 나선 백성예술대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강의 영상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악보 읽는 법부터 악기별 운지법과 코드 잡는 방법까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예배 문화운동단체인 수상한 거리가 함께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돕는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 겁니다. 미디어로 선교한다는 게 사실 감이 오지 않다가 이 친구들, 그 학생들 안에 있는 어떤 열정들이나 또 찬양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영상에 담겼을 때 생각보다는 너무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이 콘텐츠가 그냥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걸 보면서 또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배움을 얻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춘 해외 선교 봉사 사역. 학생들은 영상 찬양 교육 콘텐츠가 해외 선교지의 새로운 힘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내 목회자들에게 로잔 운동을 알리기 위해 한국 로잔 위원회가 2차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콘퍼런스지만 목회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이삭 객원 기자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2024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국내 목회자들에게 로잔운동을 알리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가 왜 로잔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은 로잔 정신에 대해 공부하며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립된 교회 선교 운동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구촌 교회 최성훈 목사,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 KWMA 강대흥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로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토론과 열띤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1974년 존 스트롬 목사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주도로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된 지 50년.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4차 세계대회가 2024년에 한국에 모이게 되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또 교회, 선교,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교회 사이즈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했던 사역들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밑바탕부터 그 말씀적이고 복음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열릴 제4차 국제로잔대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TS가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를 지난 한 주 동안 주여 우리가 가겠나의 달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영상 선교의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박세현 기자입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은 영상 선교를 통한 열방의 변화를 바라보며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다 블랙리스트로 지목돼 한국으로 추방됐던 박천록 선교사. CTS 열방을 향하여에 출연해 기도받고 12년 만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건축비가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흑석교회의 문기원 목사. 문 목사는 CTS 방송에 출연해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한 엄마의 편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품에 안긴 승준찬군. 준찬군의 엄마가 CTS에 보낸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준찬군 엄마는 준찬군이 CTS에 출연하며 2년간 더 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특색 있는 후원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가수로 활동하다 CTS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CCM 사역자가 된 김정림 집사. 김 집사는 운영하는 떡집 이름으로 CTS에 후원해 동역가게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후원을 위해 CTS 스튜디오를 찾은 김영재 권사. 택시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며 후원을 결심한 김영근 집사까지. 다양한 후원자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CTS 위크의 마지막은 세족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TS의 직원들은 세족위원으로 나서 후원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어 서로를 축복하며 영상선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친 특별모금방송 CTS 위크. 영상선교를 통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산하 3개 신학대학교의 신대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 2월까지 감리교 신학, 목원, 협성대학교의 신대원 통합을 추진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학교 통합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시한이 지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신학교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가정사역을 위한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회복적 정의연구소 이형우 소장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패러다임은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질문을 통해 대화하고 자발적 책임으로 깨진 관계를 개선하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1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목협은 정기총회에서 지영은 현 대표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지영은 대표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일치와 갱신, 섬김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이 가치에 더 헌신해야 할 때라며 한목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WCC가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발족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신교회에서 열린 총회에는 WCC 장상 공동의장을 비롯해 NCC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족 예배에서 장상 의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교회 일치를 위한 11차 총회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에듀TV가 2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가 주최한 시상식에는 수상팀 6팀을 포함해 교육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에듀TV 이사장인 CTS 감경철 회장은 공모전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상들을 배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에는 서울시 이야기를 출품한 윤근표, 장우진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공모전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증경 총회장들이 추명순 전도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섬 선교에 헌신한 추명순 전도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김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산시 신시도의 한 선착장. 승객을 태운 배가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위치한 말도로 향합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말도 방문에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역대 증경 총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희생과 사랑과 복음의 삶을 사신 훌륭한 추명순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추명순 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말도의 증경총회장님 부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 복음화 중심엔 추명순 전도사가 있습니다. 추명순 전도사는 1959년 52세의 나이로 섬 선교에 나섭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고군산군도에서 가난한 주민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미신을 타파합니다. 24년간 개척한 교회는 11개 유인도 중 8개에 달합니다. 말도에 도착한 증경총회장들은 추명순 전도사가 개척하고 목회자가 올 때까지 20년간 돌본 말도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 말도교회 김상남 목사가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과 기념관 건립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명순 전도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기념관은 추명순 전도사의 생애를 소개하는 역사관과 수련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지, 뭐 섬끝, 경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추명순 전도사 기념사업회는 추명순 전도사 기념관을 완공해 군산 복음화 역사를 알아가는 기독교 순례지 코스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북 동노회가 지난 제1교회에서 제64회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 폐무 처리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장수 삼고교회 이재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무주 장안교회 홍철원 목사와 적산교회 이진규 장로를 각각 목사 장로 부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 지난 회기 사역에 대한 회계 및 감사 보고와 함께 64회기 사역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30회 원로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가 특강과 찬양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기독미술인회가 회복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제30회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인동교회 김성천 목사는 기독미술인은 문화와 복음을 함께 가진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영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전은 일주일 동안 회화, 조소, 서예 등 기독미술인 35명의 작품 85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강북노회가 제4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 후 진행한 임원 선거에서 머릿돌교회 안창호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노회장으로 새생명교회 김민수 목사, 준혜교회 류철수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노회장으로 추대된 안창호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를 섬기며 소통해 화목한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음악을 소개해온 남성합창단 조이풀 시너스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조이풀 시너스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또 생긴 그런 합창단은 아니고요.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노래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보자.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제일 적은 친구까지 하면 근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세대를 어우르는 그러한 하모니를 이끌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가을 향기 공연에는 성가 합창과 아카펠라, 가곡과 가요 등 총 8개 스테이지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재즈 트럼펫 무대와 소프라노 독주로 무대를 꾸며 다채로운 음악예술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합창단 전원이 무대에 함께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악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는 조이풀 시너스.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뽐내는 연주가 아니라 코로나를 맞아서 힘들고 지쳤을 때 서로 위로받고 또 용기 주고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만들어봤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 가이드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신학과 미래학을 공부한 저자의 눈을 통해 미래 신앙인들의 세계를 둘러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과 우주관광, 메타버스 등 미래 생활의 핵심이 될 키워드를 이야기하듯이 풀어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과 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